애스턴 마틴 하면 F1 팀부터 시작해서 F1에 쓰이는 세이프티카인 벤티지나 메디컬카인 DBX707,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007의 본드카를 비롯해 부가티 페라리 맥라렌처럼 슈퍼카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만드는 회사가 경차를 출시했던 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2011년 애스턴 마틴은 도요타 IQ의 배지 엔지니어링 모델로 시그넷이라는 경차를 출시하게 됩니다. 2009년 시그넷 컨셉카를 공개하며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이며 럭셔리한 시티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경차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회사가 갑작스럽게 경차를 출시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유럽 배출가스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각 자동차 회사 생산 모델의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에 제한을 걸어놨었는데요. 람보르기니나 포르쉐는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었고 페라리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산하에 있다 보니 개별적으로 봤을 때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은 문제가 되지만 모기업 산하 브랜드를 전부 합쳐서 계산하면 이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또 파간이나 코닉세그처럼 극소량만 생산하는 회사였다면 규제에서 면제가 되었죠. 독립회사이면서 생산량 또한 많았던 애스턴 마틴은 앞서 말했던 꼼수는 불가능했고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차, 즉 경차밖에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경차를 만들었던 경험이 없으니 누군가와 협업은 해야겠고 그때 눈에 띈 것이 도요타의 2인승 경차인 IQ였던 것인데요. 물론 외형과 실내 인테리어는 조금 고급스럽게 바꾸긴 했지만 기본적인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으며 파워트레인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1300cc 4기통 95마력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썼죠. 차를 팔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기존 애스턴 마틴을 소유했거나 현재 타고 있는 고객을 우선적으로 판매했으며 기본 가격이 3만 파운드가 넘는 하나로 약 5천만 원 돈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블랙앤화이트 에디션은 7천만 원이 넘었죠. 결국 영국 내에서 판매량은 150대에 그쳤고 생산된 지 2년 만인 2013년 단종되었습니다. 너무 판매량이 적어 지금은 희소한 녀석이 되었고 굿우드 페스티벌에 4700cc V8 엔진에 1세대 벤티지의 7단 변속기와 브레이크를 탑재한 괴물로 나온 적이 있다고.